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수 이찬원, 함소원 관련 스캔들 공개. 더 심각한 건 함소원이 예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거의 어떻게 된 거죠. 스캔들 무엇일까요? 가수 이찬원은 가수 함소원의 소속사가 파트너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특히 심각한 스캔들에 대해 밝혔습니다. 파트너에서는 서울 경찰과 검찰, 가수 함소원의 소속사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고 협력사의 소송이 있을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가수 영탁 이찬원 그리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가수 정동원 관계자는 가수 이찬원과 나머지 멤버들의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공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의 개인 매니저는 기자들에게 이찬원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소원 관련 광고 계약만 삭감. 하지만 상대방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면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찬원과 탑6 멤버들과 팬들은 가수 영탁을 걱정하고 있고 가수 이찬원이 소속사의 일방적 인계약 파기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된 거죠? 가수 이찬원의 소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를 반박했다. 지난 12일 공연 기획사 디온 커뮤니케이션은 밀락으로 대표 이중섭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는 등소를 접수했다. 디온컴은 이중섭 씨가 이찬원 콘서트와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구해 지난해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찬원의 소속사 밀락으로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급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덧붙였다. 특히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통하여 사실을 밝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환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시청하도록 초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사랑의 콜센터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지금까지 TV조선 측에서 미스터트롯 탑6와 미스팅 멤버들을 소위 과도하게 엮는 모습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여러 번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람이 콜센터를 지켜보면서 도저히 이야기를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어제 방송인 사람이 콜센터 46회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시청자분들은 해도 너무한다. 3일 뒤까지 참아줬는데 7. 이젠 못 참겠다. 등등 정말 감도 높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도 TV조선의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난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며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여 청포도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포도분들 오늘도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탑6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이끌어가는 사랑이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은 그동안 시즌1과 시즌2로 나뉘어서 방송이 되어 왔습니다. 시즌1에서는 콜센터 컨셉으로 전화로 사연 신청을 받은 노트롯맨들이 지역과 번호를 골라서 뽑힌 신청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새 단장을 한 시즌2는 사사함 20호 컨셉으로 전화가 아닌 손편지로 사면을 받고 미스터트롯탑 멤버들 개개인이 본인에게 온 사연을 골라서 전화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즌2가 첫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신선하고 더 재밌어졌다. 내지는 오랜만에 게스트 없이 트롯맨들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할 정도로 사사함 20%로 개편한 첫 방송은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첫 방송을 끝으로 사람이 콜센터 사사함 20%는 더 이상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함 20%로 개편을 하고 방송 시작 전 사연을 받은 것은 이번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사생대회는 시청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를 받은 후 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작진들은 문학의 밤이란 두 번째 주제로 시청자들이 직접 쓴 수많은 문학 작품과 편지를 받았지만 이것은 아예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사과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청포도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트롯맨들을 위해 정성들여 글도 쓰고 편지도 써서 보냈는데 아예 방송도 되지 않고 언급도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허무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언젠가는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방송이 되지 않고 그렇게 정성들여 손으로 적은 수많은 글들과 편지들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점점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사사함 20호가 다시 오픈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이었지만 뭐하려 시청자들은 이 공지를 보고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당시 나오지 않았던 문학의 밤이란 주제로 성빈 받은 편지로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도 없이 아예 새로 서면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롯맨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스트롯 6인방 멤버들에게도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있었는데요. 당시 공지를 못 보신 청포도 분들을 위해 당시 공지에 넣은 워딩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별 인턴 직원들 미스트롯 6인방에게도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세요. 날마다 모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직 단 하루 미스트롯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성들여 보낸 문학의 밤 편지들은 몇 달 동안 언급조차 없더니 갑자기 미스트롯 6인방에게도 사연을 보내라. 이 문구를 보고 많은 시청자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자들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결국 제작진들은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 후에도 시청자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미스트 6인방이 출연하기로 계획되었던 사사함 20호 방송은 취소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사람이 콜센터 45회 방송이 끝나고 방송 말미에 모두가 기다렸던 사사함 20호 문학의 밤이 방송된다는 예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예고를 보고 많은 시청자들은 제작진들이 미스트롯 멤버들과 하려고 했던 당초 방송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결국은 시청자들이 계속 기다렸던 미스터 트롯 탑6의 사사함 20호 문학의 밤 방송만 나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콜센터 방송 전날에 보도자료 기사가 뜨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전날 어떠한 보도자료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시청자들의 함의를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동안의 분노가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 예고한 대로 시청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사사함 20호 문학의 밤 방송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 미스터 트롯 탑세 팬들을 기만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방송 당일날 사콜에 스티 멤버들이 특별 출연한다는 기사가 나와버렸고 실제 사랑의 콜센터 46회 방송에서 미스트롯 2 멤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즉 제작진들은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서 예고편과 기사에서는 미스트롯 2 멤버들이 방송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방송 당일까지 철저히 숨겼고 동시에 사삼 20호 문학의 밤으로 미스터 트롯 탑6만 나온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방송 당일날에야 비로소 제작진들이 모두를 속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작진들이 예고로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미스트롯 2 멤버들이랑 트롯맨들이랑 함께 나올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난리나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청자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을 한번 정리하여 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TV조선 제작진 측에서도 트로트맨들이 워낙 인기가 많고 고정 시청자층이 넓기 때문에 미스트로트 멤버들을 홍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함께 출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타들이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본인의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신곡을 홍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스트로트의 경우도 충분히 홍보 차원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끼어 팔기가 너무 도가 지나치다 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TV조선 측에서는 정말 집요하게 미스트로트 멤버들을 트로트맨들과 끊임없이 엮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스트이 방송 시작 전 참가자 모집 영상과 티저 예고편 영상, 트로트맨 출연, 내일은 미스트이 본방송 마스터로 트로트맨 출연, 내일은 미스트이 결승 무대에서 트로트맨 축하 공연, 및 결승 방송에서 갑자기 임영웅 신곡 공개, 미스트이 토크 콘서트, 트로트맨 출연, 사랑의 콜센터 3주 연속 미스트로트 멤버들 출연, 숭이악당 이준 이스트이 멤버들 출연. 지금까지 미스트로트 멤버들과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이 함께 출연한 방송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스트로트 멤버들을 피우고 홍보해주기 위해 트롯맨들이 같이 나온 방송들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상 나열해보니 이건 정말 철저히 트롯맨들을 미스팅이 멤버들을 겪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지만 미스트로트 멤버들을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트롯맨들을 응원하는 팬분들의 이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미스트로트 멤버들과 계속해서 엮어서 방송을 하는 제작진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미스트 이를 응원하는 팬분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트롯맨 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미스터 트롯 TOP 60의 계약이 종료되는 9월까지 아이로 얼마나 더